교재 552페이지에 있는 84회에 실무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회사 코드는 지금 현재 구미산업이고요. 843번이니까 회사 변경 안 되신 분들은 843번으로 구미산업 변경해 놔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요. 회사 기수는 8기이고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을 이용하는 회사입니다. 자, 큰 문제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제 1번. 정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했고요.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 재무제표라는 힌트를 줬으니까 저희는 전기분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고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조 쪽이네요. 접 대비 제조에 해당되는 25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 그럼 여러분, 제조 원가의 금액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린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디부터 정리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제조 원가부터 순차적으로 고치셔야 되겠죠? 제조 원가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제조 원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우리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금액의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우리는 이익잉여금에 가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메모하셔서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야 되는 문제였네요.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에 원가명세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 대비 제조 원가 250만 원 누락됐다라고 했으니까요. 아예 접 대비 계정이 없겠죠. 그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글 두 자로 접대라고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접대라고 넣어 주시면 우리 513번 접 대비 검색이 되죠. 그리고 금액 2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바뀌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금액이 우리 바뀌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메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원가라고 이번에는 써볼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1억 2203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 자, 요거 끝났으면 저는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어놓고 보시든 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 순서가 어디죠?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어디부터 보자. 455번에 있는 제품 매출 원가를 보셔라. 그럼 제품 매출 원가에서 엔터해 주시면 팝업창이 뜨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억 1953만 원을 1억 2203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그럼 그대로 덧대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요거 입력 끝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입력이 끝나자마자 누가 바뀌었을까요? 여기 있는 10번 자리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바뀌었겠죠. 그럼 여러분은 당기순이익도 무엇 하시면 돼요? 메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메모. 저는 이익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익은 3,332만 원. 자, 메모 끝나셨으면 저희 창들을 닫아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우리 무슨 부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 6번 자리 당기 순이익 자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3,582만 원을 3,332만 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상단에 F6 블록이 누르셔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경된 거 확인해 주시고 우리 노마자 1번 자리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저는 미처라고 쓸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금액 얼마? 4,83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되죠. 그럼 메모까지 다 정리됐으니까 저는 또 창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린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갑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제가 못 찾으라고 하죠, 여러분? 375번.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왜 코드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지금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지금 봤더니 우리 375번에 해당되는 2월 이익잉여금이 아예 없죠. 그래서 대차차액이
어떤 금액과 딱 일치해요? 여기 미처분 이익인 경우에 메모했던 4,832만 원과 딱 일치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꼭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375번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 치시고, 그리고 코드 번호는 못 외워도 2월 이익잉여금은 기억해야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하시고, 4,832만 원 입력해서 마무리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 그러면 우리는 4점짜리 배점은 끝난 겁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로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전기분 재무제표에 들어가셔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고요. 입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빛실업은 1350인데요. 18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진기업은 우리 200만 원인데요. 12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자, 차액은 0이 됐고요. 외상 매입금 251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지유기업은 700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유기업이 아래쪽에 있네요. 그럼 지유기업 아래쪽에 가셔서 700으로 수정 입력. 그리고 시원기업은 350이네요. 그럼 시원기업에 가셔서 700을 350으로 입력. 자, 이렇게. 아, 여기 앞에 코드를 바꾸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코드 할때 F2번 눌러서 거래처를 넣어야 되니까 오히려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액 쪽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지금 차액이 0으로 나왔죠? 그럼 입력 다 끝났습니다. 창 종료하시고 3점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자료를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 반영하시오. 자, 855번에 프리랜서비 등록하고요. 대체 적유 1번에 넣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정보 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 855번이라고 나왔으니까요. 코드 자리 가셔서 855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코드이네요. 그러면 보여지고 있는 화면 오른쪽 우리 계정 코드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이름 칠수 있는 자리. 그러면 길게 블럭이 잡히고 수정 입력 가능하죠. 그러면 오타 내지 마실 걸 프리 랜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 랜서비 선택하시고요. 성격은 경비입니다. 경비는 3번. 자, 내려오시고 우리 적요 대체 적요 1번에 넣어달래요. 그럼 대체 적요 1번 자리 가셔서 아니 적요 넘버 자리에 가셔서 숫자 2를 치시고 엔터. 그리고 프리랜서 외주 용역비 지급. 자, 그러면 프리랜서 외주 용역비 지급이라고 저는 입력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 끝나셨죠? 네, 다 끝나셨으면 창 닫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점짜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점표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이니까 여러분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두시고, 우린 첫 번째 문제부터 여섯 번째 문제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8월 9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른 8월, 일자는 9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화면 움직여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월 선택하시고 9일 넣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국민은행의 이자 수익 중, 이자 수익. 자, 여기서 이자 수익 나와 있고요. 원천 징수세액 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만 760원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원천 징수를 하는 입장이에요. 아니, 원천 징수를 당하는 입장이에요. 당하는 입장.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데 은행이 나한테 법인세 등에 해당되는 세금을 뗐다. 그리고 우리는 자산 처리하래, 여러분. 그럼 무슨 계정? 미리 낸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선납 세금 계정을 써주시면 되겠죠. 정리 끝났네요. 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저는 대변에 이자 수익을 뭐 아니 우리 차변에 누구를 선납 세금을 먼저 넣을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키가 다른 게 눌려 있었나 봐요. 선납 세금. 자, 선납 세금 136번 선택하시고 금액은 9,240원.
엔터. 그리고 같은 변차변에 보통 예금 103번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금액은 5760원. 그리고 반대편 대변엔 이자 6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6만원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대변부터 넣으려다가 차변 넣는지 아시겠죠? 계산기 누르기 싫어서요. 네, 어떤 쪽을 넣든 편하신 대로 하실 것. 자, 날짜 9월 7일이니까 여러분 저는 9월 7일 변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월은 9월, 일자는 7일.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100만 원중 원천 징수 세액 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번 문제도 원천 징수고요. 2번 문제도 원천 징수예요. 근데 1번은 내가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 줄때 세금을 뗐단 얘기고 2번은 내가 돈을 줄 때, 분명히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급할 때 내가 무엇을 했다? 원천 징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4대 보험 등은 지급하는 사람을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반드시 원천 징수해야 된다겠죠? 그리고 이건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자? 예수금. 그러면 여러분 정리 다 끝난 거죠. 자, 우리 교육을 위해서 강사비 줬어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교육 훈련비가 되죠. 그래서 교육 훈련비. 근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교육 훈련비는 뭐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입력하러 가시죠. 차변에 교육 훈련비 입력해 주시고요. 자, 교육 훈련비 판관비에 있는 몇 번? 825번. 금액은 얼마? 100만 원. 자, 상대 계정 대변에 미리 뗀 세금 예수금. 금액은 얼마이다? 33,000원. 사업 소득 됐나 봐요.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 103번 967,000원 정리하시면 끝나집니다. 자, 그다음 10월 1일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월 1일. 자, 내용 보시면 기부 목적으로 학교 법인 세훈 학원에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눈도 침침한가 봐요. 3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답니다. 그럼 보통 예금은 감수하고요. 기부 목적이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기부금. 더할거 없죠, 여러분. 그대로 전표 입력합니다. 차변에 기부금 영업에 비용 계정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300입니다. 상대 계정 대변에 보통 예금 103번 300만 원 정리하고 끝.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10월 20일입니다. 일자 20일로 바꿔주시고요.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200만 원, 통관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현금 지출했으니까 현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와 통관수수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수입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재료가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원재료에 뭐가 될 것이다? 취득, 부대 비용인 거는 누가 봐도 맞죠. 그럼 여러분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무엇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아니, 원재료로 처리하거나, 아, 이거 지금 운송 중인데요. 또는 아직 창고에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면 무슨 처리할 수도 있다? 미착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수입판이라고 했으니까 원재료를 1차 답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복수 답안 인정해줬습니다. 미착품도 맞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관세도 취득 부대비용, 통관수수료도 취득 부대비용, 두 개의 금액을 더하면 얼마이다? 200. 30만 원을 출금 전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입력하러 갈게요, 여러분. 일반 전표의 구분은 출금 거래 1번 선택하시고 원재료 153번 입력하신 다음 금액은 23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일 없습니다. 차대로 넣어도 관계가 없으시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복수 답안 인정한 이유는 운송 중인지 창고에 들어온 뒤에 돈을 줬는지 알 수가 없다. 그거 이의제기했어요. 올바른 이의제기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수 답안 미착품도 인정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날짜는 10월 31일입니다. 31일 변경해 주시고요.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래요. 그럼 일반 전표에 입력하란 글씨가 없어도 여러분 지금 거래처 임원과 나는 무엇을 했다? 밥을 먹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거래처 임원과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식사 비용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잘 봐주세요라는 얘기, 영업 목적으로 가셔서 밥 사준 거 아닐까요? 그럼 접대비인 거죠? 접대비는 매입자 공제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카드 영수 증 받아온 건 당연히 일반 점표예요. 근데 이제 논란 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팀이라고 했으니까 이 접대비는 무엇으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갑니다. 자, 그래서 10월 31일자에 어디에 있는 요 합계에 있는 금액 전부를 접대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뜬금없이 부가세 나왔다고 또 해요. 부가세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부가세를 신경 쓰는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했을 때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는 좌변에 813번 접대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얼마를 넣으셔라? 17만 1000원을 입력합니다. 상대 계정 대변엔 우리 미지급금 써주시고요. 거래처 꼭 누구 넣어주셔야 돼요? BC 카드. 우리 카드는 미지급금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BC 카드를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됐을까, 여러분? 이것 또한 미지급 비용도 이의제기가 돼서 맞았다고는 했지만 1차 답안은 항상 미지급금이니까 저희는 미지급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섯 번째 문제. 주식회사 광주로부터 원재료 700만 원. 자, 단가는 7만 원짜리이고 100개입니다. 구입하기로 무엇하고요? 계약하고. 계약금 얼마? 70만 원을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내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가야 된다? 선, 극, 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뭐로 간다? 당좌 예금으로 간다. 당좌 예금. 됐을까요, 여러분? 더할거 없죠? 네, 1월 17일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저희는 입력 시작하겠습니다. 좌변에 선급금 131번 거래처 반드시 광주 입력 그리고 금액은 7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계정 대변에 누구 넣어주시고요. 당좌 예금 102번 자, 70만 원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더 하실 건 없죠, 여러분? 상급금의 거래처 넣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자, 일반 전표 끝났으니까 저희는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부터 문제가 나와져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메뉴 열어주시고 7월 29일을 입력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영업 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과세 대상 자동차를 여러분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1000cc 이하 자동차는 개별 소비세 없어요. 그래서 국민차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1000cc 초과는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특별한 세금을 더 걷어들이죠. 자,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그리고 명확하게 여러분 뭐라고 줬어요? 2000cc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1000cc 초과죠.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누르면 우리는 뭐라고 기억이 나야 돼요? 아, 불공제 사유이구나.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무슨 사유가 있다? 비 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무엇하였다? 구입하였다, 유지하였다, 임차하였다. 이쪽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자동차를 울산 자동차에서 2천만 원에 구입했답니다. 여러분,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우린 계정 과목 뭐로 가면 되나요? 아, 구입이니까 차량 운반구가 생겼구나.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해서 우린 좌변에 생기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소치했다고 합니다. 벌써 불공이라고 했습니다. 사가조가스니까 당연히 매입이고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이면 불공제 몇 번이다? 54 불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금은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한대요. 돈안 줬네요. 근데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이니까 재고 자산이 아닙니다. 그럼 상거래 아니죠? 그러면 못준 돈은 뭐로 간다?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울산자동차가 거래처이고 정리할 건다 끝났네요. 입력하러 가시죠. 유형의 54불공 품목은 자동차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CC까지는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공급가액 2,000만 원, 부가세 별도 200만 원 나올 거고요. 우리 울산자동차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여 선택합니다. 불공제 사유 F2번 누르셔서 우리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임차 3번을 선택합니다. 분기 뭐로 갈까요, 여러분? 한쪽은 차량 운반구, 한쪽은 미지급금. 3번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차변의 원재료 반드시 뭐로 변경하셔라?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수정 입력. 대변에 내려오셔서 미지급금 253번 2200만 원 정리시키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월 16일입니다. 날짜 좀 변경해 주세요, 여러분. 8월 16일.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책상을 주식회사 순옥가구에서 구입하고요. 대금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부가가치세 포함. 자, 그래서 2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현금 영수 중 지출 증빙용이고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 증을 수령하였다. 자, 이 책상은 무슨 처리해달래요? 비품. 여러분 줄거다 줬네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거 요건 가지고 보시면, 아, 나는 차변에 누가 생긴다? 비품이 생긴다. 돈은 무엇으로 주었다? 현금. 그럼 분기 유형은 뭐로 가자? 현금. 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현금 영수 증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글씨가 나오면 우리는 과세이다, 면세이다, 과세이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면 현금 영수 증의 과세이고 비품 사왔으니까 매입이네요. 그러면 현관은 몇 번? 61번. 그럼 유형은 몇번 쓰자? 61. 현과를 써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시작하러 갈까요, 여러분? 유형 61 현과 공제 가능한 현금 영수증 써주시고요. 우리는 비품이라고 쓰셔도 되고, 책상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현과, 카과 건별은 공급 대가라고 하는 부가세 포함 금액 220만 원을 입력하면 우리 200에 20으로 나뉩니다.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순옥가구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는 뭐로 가셔라?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자,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들어오고요. 그리고 원재료 계정 과목 누구로 바꿔주시면 된다? 비품 212번으로 변경해 주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자, 9월 23일 가겠습니다. 자, 월은 9월이고 23일. 비사업자인 황정숙에게 제품을 88,000원 부가가치세 또 포함입니다. 포함하여 팔고 현금 매출하고, 이런 현금 매출했다는 얘기는 현금 받고 팔았어요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나는 뭐 발급해줬다?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럼 간이 영수증 또 하나 뭐 있었죠, 여러분? 나 아무것도 안 줬어요라고 하는 부분. 그런 건 증빙일 안 줬다는 표현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무증빙. 그래서 간이 영수증을 주거나 거래명세표를 주거나 무증빙이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니까 과세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 쪽에 누가 있다? 무증빙 14번 건별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는 14번 건별을 써야 합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부분. 그래서 간이 영수증도 여러분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거나 증빙을 아예 안 줬거나 이런 경우는 14번 건별입니다. 그럼 유형 자리 가셔서 14 입력하시고 품목은 뭐라고 넣어주시자? 제품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금에 88,000원 넣어주시면 8만원에 8,000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황정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괜 현금 매출이니까 현금 1번 선택하시면 우리 입금 점표 처리되면서 우리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들어오죠. 더 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없죠?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10월 21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자, 다른 10월. 날짜는 21일. 되셨어요, 여러분? 자, 문제 볼게요. 해피상사에 제품을 무엇하고요? 판매하고요. 제품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이런 물건 팔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우리 유형은 뭐로 가시면 돼요? 자, 유형은 정리가 끝나죠. 11. 과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에 1,000만 원, 세금 100만 원인 거 나와 있고요. 하단에 봤더니 외상미수 자리에 모든 금액 1,1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상매출금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그러면 분괴유형 뭐 쓰시면 돼요? 외상이라는 분괴유형을 써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에 가셔서 11, 과세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품목은 제품입니다.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별도 나올 거고요. 자, 거래처는 해피라고 했으니까 해피 상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여의니까 1번입니다. 분괴는 2번 외상입니다. 그럼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자동으로 들어오죠. 더할일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다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이동 좀 할게요, 여러분. 11월 9일이네요, 여러분. 네, 11월 9일. 자, 그러면 우리 월은 11월로 변경 좀 해주시고 일자는 9일입니다. 자, 유형에 커서 놓고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천마에서 우리 원재료 1,000개라고 되었고요. 공급가액은 하나당 단가 25,0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자,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자, 그러면 여러분 세금계산서 교부받았으니까 우리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여러분? 그리고 원재료 사왔어요. 그러면 우린 유형은 뭐가 된다? 50일 과세를 쓰면 되겠구나. 자, 이 결정은 벌써 끝나버리는 거죠. 대금 중 1,000만 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서 보관 중인 누구의 개포에, 주식회사 개포에 약속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품 판매하고 받아서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정과목 뭐로 처리해 놨을 것이다? 받을 어음이라고 처리해 놨었겠죠? 그래서 개포에 받을 어음을 나 배서양됐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30일 후에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돈 안 준 거니까 무슨 처리하자? 외상 매입금 처리하면 끝나죠. 자, 조심할 건 우리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천마이지만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개포라는 거죠. 어음은 항상 거래처를 신경 쓰자. 자, 그것만 해주시면 이 문제는 난이도는 그닥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유형에 50일 과세라고 들어가시고 품목에 우리는 원재료라고 넣어줍니다. 수량은 1,000개입니다. 단가는 25,000원. 그럼 공급가액은 2,500에 2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천마한테 물건을 사왔습니다. 천마, 전자는 1번 여, 분괴는 이런 받으러온 외상매입금 정리해야 되니까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혼합이네요. 혼합, 차변의 원재료와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받으러옴을 상계. 그런데 거래처 천마가 아니니까 거래처에 다시 백하셔서 우리 누구로 바꿔주셔라? 개포로 수정 입력하셔라. 그럼 개포 수정 입력 됐네요. 금액은 얼마로 다시 고치시고요? 1,000만 원 입력. 자, 같은 변 대변에 외상 매입금 251번.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래처는 천마 맞으시니까 그대로 두고 1,750만 원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없죠? 네, 그러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11월 17일입니다.
그럼 창 닫아주시고 11월 17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LA 상사의 제품을 4,000불에 무엇하고요? 직수출하기로 하고요. 제품을 선적 완료하였다. 여러분, 선적 완료했어요. 물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차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나못 받았어요.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된다? 나 외상으로 팔았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외상 매출금 처리하실 거니까 우리 붕괴유형 뭐 쓰면 돼요? 외상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적일 시점에 기준 환율은 우리 1달러당 얼마이다? 1,150원이랍니다. 전 얼마치 팔았고요? 4,000불. 그럼 여러분 4,000불에 1,150원 곱하실 수 있죠.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 곱해보시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460만 원인가요? 네, 460만 원이 나옵니다. 460만 원. 자, 그럼 460만 원 써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했다? LA 상세에 직수출했다. 어디에 있고요? 미국이요. 그러면 국경을 넘어서 나갔네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쓰자? 16번 수출이라는 유형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입력하러 가보시죠. 유형 16번 수출 품목은 제품을 팔았나요, 여러분? 네, 제품 팔았습니다. 제품. 금액 계산해 놓으셨죠? 공급가액에 46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LA 상사랍니다. LA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영세일 구분에 가시면 직수출이죠. 직접 수출 몇 번? 1번 선택하시고 확인. 자, 분괴는 무엇으로 가자? 외상. 그리고 여러분 수출 신고 번호 준거 없어요. 주면 입력한다. 그리고 입력할 때 하이픈 없이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네, 우린 없으니까 엔터. 분괴는 2번 외상 해주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나와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 그럼 여러분 제가 왜 합격률이 높은지 여러분 감 오지 않아요? 합격률이 높은 건 분괴들이 좀 쉽잖아요. 간단간단하고. 그쵸? 근데 합격률이 낮은 건 분괴 유의사항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런 부분의 차이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모두 다 입력이 끝났으니까 창들은 닫아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전표 수정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창좀 깨끗이 지워놓고 또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큰 번호 4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것은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문제를 냈네요. 확정 부가가치세 가산세 2만 5천 원이 포함되어 보통 예금으로 납부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전표를 추정해보면 차변은 세금과 공과, 대변은 보통 예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단수차액 처리하거나 또는 뭐 전자신고 세액공제해준다 이런 거 하시면 자비액 처리한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가 맞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게 가산세만 들어가야 되는데 글씨를 읽어보면요. 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건 지금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를 포함해서 보통예금을 납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산세만 세금과 공과이고요. 우리 원래 무슨 무슨 날짜요? 우리 실제 과세기간 종료일,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예정 확정 나눠서 몇 번이다? 우리 네 번이다. 그러면 3월 31일, 그리고 또 며칠 있죠, 여러분? 6월 30일, 또 며칠 있죠? 우리 9월 30일, 또 며칠 있죠, 여러분? 12월 31일. 자, 이 날짜에 우리는 이런 분괴하죠, 여러분. 차변엔 대변에 있었던 부가세 예수금을 무엇하고 상계하고, 그리고 대변엔 차변에 있었던 대신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하고, 우리 지금 여기선 분명히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납부면 미지급 세금, 환급이면 미수금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해 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갔을 거예요. 언제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봤더니 다음 6월 30일자에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무엇 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얘기는 예수금과 대급금 상계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과세기간 종료일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 전표는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미지급 세금 처리해 놨으니까 네가 보통 예금에 납부했던 건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야. 하나는 가산세고 하나는 지금 내야 되는 정상적인 미지급 세금이어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6월 30일 거에 가서 미지급 세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일반 전표에서 해야 되는 처리 내역입니다. 그럼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고 6월 30일을 먼저 조회합니다. 자, 6월 30일 조회하시면 여러분 지금 대변에 미지급 세금 얼마요? 920, 아니 970 24,000원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나요? 아, 이 금액도 같이 냈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900 900 얼마에 대해서 70 970 24,000원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대변에 있었던 금액은 납부한다고 하면 어느 변에 와서 차변에 와서 무엇한다? 우리는 상계한다라고 하잖아요. 상계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없애줬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계는 대급금과 예수금 상계, 여기서 말하는 상계는 납부 상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일반 전표 며칠 날? 9월 25일 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납부 언제 써야 되는 게 맞을까요? 9월 25일이 아니고요. 6월 30일 건 7월 25일 날 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7월 25일 날안 내서요. 우리한테 가산세가 붙은 거예요. 추정을 해본다라면. 그러면 저희는 9월 25일을 입력합니다. 자, 그럼 차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금과 공과라고 해서 우리 974만 9천 원 들어온 거 보이죠? 자, 요 자리를 우리 얼마로 고쳐라? 2만 5천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요거 입력하고 나면 대차차에게 우리 메모해온 972만 4천 원딱 뜨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분난 내려오셔서 차변을 추가 입력합니다. 누구요? 미지급 세금이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을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1번에 있는 미지급 세금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972만 4천 원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10월 5일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은 당사 생산부서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확인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나 거래처 직원 결혼한 줄 알았는데 우리 회사 직원이었어. 라는 얘기인 거네요. 여러분, 거래처 직원에 대한 결혼 축의금은 여러분이 뭐라고 처리해 놨을까요? 여러분,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은 접대비였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종업원의 우리 직원 축의금은 뭐로 간게 맞아요? 복리 후생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를 복리 후생비로 바꿔주셔라. 그런데 생산부니까 우리 복리 후생비는 제조 원가에 있는 코드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일반 전표네요, 여러분. 이것도요. 그러면 다른 10월 일자는 5일입니다. 그럼 차변에 813번으로 입력되어 있는 접대비를 511번에 있는 제조 원가 복리 후생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511번 복리 후생비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전표 수정 문제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산 가겠습니다. 결산은 달을 몇 월로 선택하시고요. 12월, 그리고 31일 일반 전표를 열어놓고 항상 시작하자. 자, 그럼 그거 되셨으면 우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 현재 세 문제 출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우리은행 차입금. 자,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고,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자, 그 금액 중에, 3년 만기 금액 중에 300만 원의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 자, 유동성 대체를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해도요, 상환할 예정이면 유동성 대체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대로 둬도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 그런 요건 충족됐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우린 무슨 정리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지금 3년 만기 차입금이니까, 저희는 대변에 뭐라고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돈에 대해서. 장기 차입금이라고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장기 차입금 무엇하시고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대변엔 다시 누가 들어온다? 유동성 장기 부채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할 건 거래처 무엇한다? 꼭 입력한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럼 입력하러 갑니다. 자, 이 결산은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이다. 이 결산은 당연히 수동입니다. 절대로 자동에서 할 수가 없죠. 그럼 일반전표 아까 열어놨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장기 차입금을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 거래처 코드 꼭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차변에 300만 원입니다. 상대 계정 대변에 우리는 유동성 대체를 할 거니까요. 유동자만 치시면 유동성 장기 부채 검색이 됩니다. 자, 유동성 장기 부채에도 거래처 코드 꼭 넣어주시고 금액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네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건물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고요. 잔존가치는 없으며 내용연수는 50년이고 상각방법은 정액법 이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계산기 눌러서 감가상각 하세요.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공식 기억할까요? 자, 우리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되니까 정액법이라고 저는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정액법. 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할 땐 무슨 금액에서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시고요? 잔존 가치를 빼죠. 자, 잔존 가치를 빼주시고 누구로 나눠주시면 된다? 내용 연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자산은 2019년도에 샀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하는 결산은 언제이고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꽉 채웠죠, 여러분. 1년을 꽉 채웠으니까 월 아래 계산은 필요하지 않죠. 됐을까요? 그러면 그거 계산해 보시면 우린 잔존 가치는 없으니까 취득원가 5천만 원을 내용연수 몇 년으로 50년으로 나눠주시면 우리는 1년마다 생각해야 되는 상각비는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0만 원 계산은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자동결산이에요? 수동결산이에요? 우리 이 부분은 자동결산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자동자를 써놓고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자, 3번에 가서 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출채권과 관련된 우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우리 1%를 무엇해 달라? 설정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요? 보충법으로. 그러면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은 자동이다, 수동이다? 우린 자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도 자동이니까 우리는 결산자로 입력해 가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1%인데 우리 대손율 그대로 1%니까 뭐 다른 거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은 닫아주십시오. 제가 여기다 계산공식 안 쓰는 이유는 왜일까요? 자동결산에 대한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재무대표 쪽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줍니다. 자, 2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2번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분명히 영업 부서락에서 제가 판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글씨가 보일 때까지 내려와 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글씨를 찾아라? 감가상각비를 찾아라. 그리고 우린 견물이니까요. 건물 선택하시고 결산반영 금액에 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아니, 우리 두 번째로 해야 되는 문제는 3번이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여기 F8 대손상각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의 잔액은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반영됐고요. 그리고 대손율은 몇 프로? 1%. 그럼 대손율 1% 그대로 두시고, 그러면 우리 계산은 어떻게 한다? 채권잔액 곱하기 대손율 마이너스 충당금 잔액을 빼서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럼 우리 외상매출금 받으러옴만 하라 그랬으니까 이두 난에 금액만 남겨두시고, 단기대여금 자리에서 0 치고 엔터, 미수금 자리 0 치고 엔터, 선급금도 0 넣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대손상각비만 계산하는 게 된다. 그래서 항상 관련 없는 건 무엇하셔라? 없애주셔라. 0 만들게 해주시라는 거. 다 되셨으면 결산 반영이라는 거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여러분?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상각 자리에 가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금액 두라째, 여러분. 아, 나 답안 체크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금액만 써오면 돼요. 그러면 답안에 이 금액이 공시가 되니까. 자, 그럼 다 되셨고, 우리 꼭 실수하지 마시게 뭐다? 전표 추가. 그래서 F3번 전표 추가 꼭 해주세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꼭 이걸 안 하고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반드시 전표 추가하시고, 결산 분괴가 완료됐다는 글씨까지 확인하고 창을 닫습니다. 자, 그럼 우린 결산 문제 끝났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장부조회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 과세 표준과 납부세. 자, 이두 가지를 다 같이 보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 선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4월부터 6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넣으시고 엔터, 6 넣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될까요?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했으니까 과세표준은 여기 9번 자리에 나와 있는 금액.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이다? 3억 4,500입니다. 여러분, 제가 테두리 세액까지 안 갔어요. 왜냐면, 납부세액 물어봤어요. 자, 납부세액은 어디이다?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인 27번 자리가 됩니다. 자, 이거 이거 답을 쓰시라고 했더니, 글씨를 잘못 보신 거예요.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보시고, 요 금액을 쓰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납부세액 물어봤으니까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납부세액. 됐어요? 네, 납부할 세액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이거 순서도 뒤바뀌면 안 돼요. 답안 쓰실 때 칸이 분명히 두 칸일 거예요. 그럼 과세표준 자리에는 3억 4,500, 납부세액에는 295,000원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가세 신고서 종료시켜 주시고 우리는 저장 안할 거니까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소모품비의 금액이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뭐로 지급됐다고요? 현금. 자, 이렇게 나오는 건 무조건 일개표와 월개표에 갑니다. 자, 그러면 회계관리에 장부관리 가시고요. 일개표, 월개표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 월개표 탭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회기간 몇 월? 5월부터 5월입니다. 자, 지금 요 부분에 들어서 판매 관리비 중, 그러면 판매 관리비라는 부분을 찾아줍니다. 5번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자, 그리고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을 확인합니다. 소모품비.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거 뭐예요, 여러분? 현금. 그러면 소모품비 계정 과목의 어느 변? 차변에 있는 현금은 나간 돈이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그 부분. 그래서 요 자리에 금액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걸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현금출납장에서 보면 안 되냐고.
여러분, 현금출입장에서 보면 5월달 거 열어놓고 송목분비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럼 계정별 원장에? 계정별 원장에 가시면 뭐가 또 불편해요, 여러분? 현금이라는 글씨를 적용하는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자리는 이메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라고 되어 있는 월개표 탭에 와서 찾아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메뉴 종료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세 번째,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의 금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요 금액은 어디 가서 찾으시면 제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재무상태표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3월 현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요 자리에 3월을 입력하시면 1월부터 3월달까지에 대한 현금의 잔고를, 우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잔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에 금액과 유동부채라고 나와져 있는 금액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전 스크롤 조금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유동자산이라고 나온 건요 자리네요. 그래서 유동자산의 금액은 얼마이다? 9억 8,277만 6,347원. 그리고 유동부채죠, 여러분. 유동부채는 부채 쪽에 내려오시면 있죠. 그래서 유동부채는 얼마? 4억 2,584만 5,347원.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무엇을 물어봤다? 자, 여기서 물어본 부분은 여러분 두 금액의 차이. 그럼 두 금액의 차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놓으시고 금액 빼시면 되죠. 9억 8,277만 6,347원 마이너스 4억 2,584만 5,347원. 자, 그러면 우리 금액은 5억 5,693만 1,000원이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몇 회까지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지금 84회까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 저 메뉴를 좀 닫을게요, 여러분. 네, 닫고 마무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는 지금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열어놓고 여러분은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메뉴를 여러 개 열어놓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84회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